6조 단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인종 스님이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의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하며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황미의 의발과 불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에 제자의 예를 갖추어 요청했습니다. 전해온 의발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황매산의 오조께서는 법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전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물었습니다. 왜 선전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입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 아닌 법입니다. 다시 보죠. 인종이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는 깊은 뜻이다. 이제 뭐 우리가 깊고 깊은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깊다, 얕다가 없고 그냥 지금 이겁니다. 이거 깊은 것도 아니고 얕은 것도 아니고 어떤 차별이 없습니다. 깊은 법이 따로 있고 얕은 법이 따로 있고 이러면 이거는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깊은 것도 없고 얕은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거라고 이거. 여기에만 딱 한번 들어맞아 버리면은 그러면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똑같아요. 이쪽 저쪽이 없고 깊고 얕음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뭐 밝고 어둠이 없고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차별이 없어요. 언제든지 똑같아. 언제든지 이해를 하나 저희가 하나.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거든. 우리는 이거 뭐 이렇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이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꼭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온 우주가 딱 하나죠. 그냥 요거다 요거 하나. 차별이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그냥 이거 하나 뿐인 거지, 이거 하나뿐. 그러니까 요것만 하셨든 요것만 한번 분명히 짚으리면은 뭐 항상 이것뿐인 거고 이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이 분별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뭐 이렇게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망상인 거. 이거는 어떤 분별 차별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거든. 이 깊은 뜻이다 하는 거는 그냥 방편으로 우리 분별심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을 쓴 거일 뿐입니다. 저의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하며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이 분명하면은 뭐그 말이 구질구질하게 많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말로서 표현할 건 없죠. 언제든지 항상 뭐 이게 늘 있는 게 있을 뿐인 거지. 이게 이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인 거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구질구질이 말이 많겠지만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옛날 선사들도 뭐 도가 뭡니까 하고 막 또막대기 하고 막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뭐 구질구질한 얘기를 안 하죠. 이거 하나 한 거지. 이거 하나 한 거지.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할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더라도 뭐 간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치에 합당하다. 이제 이치를 따지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분별을 버리고 이제 불이법인 이걸 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제 불법이라는 게 무슨 이치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법을 말할 때는 분별을 말해서 상을 세우고 하면 그거는 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이런 거다 하고 어떤 뭐 개념을 얘기한다든지 법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 이제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법은 뭐 아무 우리가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온 천지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항상. 이거 하나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있는 거지, 이게. 이게 없으면 온 세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일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다 하는 거지, 딴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뭐다 어떻다 뭐 꽉 차 있다, 텅 비어 있다, 뭐 어디 밝다 어둡다, 어떤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딱딱하다, 부드럽다, 무슨 뭐 하나다, 둘이다, 뭐 방편으로는 이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둘로 분별하면 안 된다, 그런 방편으로 사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왔다 하면은 뭐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삼라만상이 뭐고 모든 일이 뭐 똑같이 이 하나의 일로서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모든 곳에서 이거 하나를 확인할 뿐인 거고, 이제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은 그 모르는 거지. 그걸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망상이죠. 이치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 불법, 이치라는 건 딴 거는 없고, 이제 우리가 막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법이다 하는 그거고.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뭘 생각을 가지고 배워서 이해를 해서 아르마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말하는 건지 들어보면 대충 알죠.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 생각으로 딱딱딱 이게 뻔뻔하게 앞뒤가 딱딱 맞게 얘기를 하고,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은 이거 말이 잘 안 돼. 그러나 이제 진실하죠. 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서 배운 말이 아니고 스스로 얘기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서 참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진실함은 있는 것이 이게. 근데 배운 지식을 얘기하는 것은 말은 화려하지만은 진실함이 없죠. 거기는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황매의 의발, 황매는 이 오조홍인을 가리킵니다. 오조 스님이 황매산에 있었기 때문에 황매의 의발, 옥과 바루와 불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에 제자 예를 갖추어 요청했습니다. 전해온 의발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봅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의발이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병인 법이 증거인데, 황매산의 오조께서는 법을 촉하실 때, 법을 당부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법을 당부를 우리가 맡길 때 우리 법을 부촉한다 그러죠.
부촉이라는 것은 떠맡긴다는 뜻입니다. 떠맡겨서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건데, 법을 부촉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제 요 얘기가 그 육교단경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건 없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선정을 닦아라거나 뭐 해탈을 해라거나 삼매 들으라거나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단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예. 견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하는 것. 견성은 곧 뒤에 나옵니다. 견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불법이 이 불법은 둘이 아닌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경어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이겁니다. 요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것은 우린 견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볼견자의 성품 성자니까 어떤 본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내가 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방편의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라는 건 방편의 말이고 이제 실제 공부 경험에서는 그냥 안팎이 없어지 삐르는 겁니다. 응? 나다 내 마음이다는 이격만 없어져서 안팎이 없어져 삐르는 거지.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드니까 또는 내가 불법을 모르니까 불법을 깨쳐야 되겠다 또는 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거든. 항상 나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드니까 내가 번뇌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아직 불법을 모르니까 항상 그런 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이제 뭐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체험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다 할까 이렇게 좀 옅어지는 많이 이렇게 놓아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라도 좋고 법이라도 좋고 뭔가 법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얻은 것 같은 그게 내가 통한 것 같고 아 늘 변함이 없고 항상 이 자리구나 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덩치 빠져서 편안하게 쉬어진 것 같고 안정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이제 일 없는 이게 있고 내가 이렇구나 하고 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차별 세계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 일이 없는 세계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아무 뭐가 걸림이 없는 것 같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차별되는 세계 분별되는 세계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바깥에 분별되는 세계는 좀 싫고 끄달리니까 아무 일이 없고 차별 없고 이거는 여기서만 이 법 속에서만 편안하고 바깥 경계를 따라가면 불편하고 어떤 이런 차별 이런 분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고 뭐 편안하고 이거는 내 살림살이 바깥 경계는 어찌 바깥에 어떤 끄달리는 번뇌의 세계랄까 경계 하여튼 뭐 그런 두 개의 세계가 계속 있어요.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공부를 계속 또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두 개가 없어지는데 뭐가 없어져서 두 개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내 살림살이가 없어지 삐리. 내 마음이다 내 살림살이다 나의 이 깨달음이다 하는 요게 없어져 삐린다고. 그러면 이제 뭐
삼라만상이 전부 다 고마 부처예요. 다 부처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이고 고마 삼라만상이 다 부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팎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게 저절로 고마 자기가 저절로 뭐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게 이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두 개의 세계가 중생 부처 깨달음 미혹함 불편함 편함 이런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아직까지 불편한 겁니다. 그게 싹 없어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되죠.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성. 견성은 곧 뿌리법이다. 그런 얘기를 견성은 곧 뿌리법이다. 여기 이제 그걸 밝히고. 그럼 선정해탈은 왜 말하지 않느냐. 내가 선정 속에 들어있다. 이러면은 선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가 분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정 속에 들어있다? 선정 바깥으로 나간다?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선정이라는 건 하나의 분별 세계죠. 이건 경계인 겁니다. 해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머리로부터 벗어나 있구나, 이러면은 벗어나지 못한 세계고 벗어난 세계고 이게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여전히 분별이고 경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에서는 생사적 열반, 생사윤회가 곧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번뇌적 보리라 번뇌가 곧 번뇌가 없는 그런 깨달음의 세계다 망상적 실상이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개의 세계가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요 중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없다 하나 이제 그런 경험이 그렇게 이제 딱 묘하게 그냥 그렇게 초점이 딱 들어맞아고 막 딱 들어맞아 가지고 우리가 왜 두 개가 계합이라는 것은 부합이란 말하고 왔습니다. 두 개가 있다가 그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제 하나로 딱 합쳐졌다는 뜻인데 합쳐져도 여전히 그 사이에 경계가 있으면은 둘이에요. 그거는 여전히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고 이게. 근데 합쳐져서 합쳐진 그 사이에 경계선이 고만 없어져 버리는 옛날 비유가 물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과 두 개를 그릇 하나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전히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도 근데 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전혀 표시가 안 나요 두 개였다라는 그런 표시가 고만 안 난다니까. 그런 식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생세계, 부처세계, 어리석은 뭐 미혹함과 깨달음이라는 이 두 개가 싹 없어질 필요. 안과 바깥, 마음과 세상 이 두 개가 싹 없어질 필요. 그런 묘한 그런 이제 딱 들어맞아 버리는 그런 그래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이제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다시 분리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아,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다시 이게 분리되지는 않겠구나는 분리될 것 같으면 그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다시 망상에 끄달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싹 없이 빈다고. 그 순간을 표현한 말이 불태전 지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물러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뭐 더 확실하게 이제 안정이 되고 둘이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선정이니 해탈이니 무슨 깨달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차별을 지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도다 법이다 무슨 선정이다 삼매다 해탈이다 뭐 불성이다 견성이다 하고 뭐 차별 지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게라
그냥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일이 항상 보면 똑같은 거라, 이게. 양쪽이 없고.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이고 중도가 불법인 거지, 그 나머지는 자기가 뭐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선이 바로 대성의 불법임을 딱 그 천명을 하고 있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르쳐 준 거 없다. 왜 가르쳐 준 거 없냐? 이건 자기 마음의 문제지고 자기 문제지 남이 뭐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가르쳐 주시는 건 없습니다. 단지 견성, 불법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선정인이 해탈인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헛된 말들이고, 실제 진실에서는 뭐 이런저런 게 없어. 양쪽이 없어요. 중생인지 부처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음인지 뭐 미혹함인지도 모르겠고, 번뇌인지 해탈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이쪽 저쪽이 없다니까. 그냥 항상 똑같아. 두 개의 세계가 없고 하나의 세계죠. 다 평등한 세계고 하나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이라.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을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짜 경전에 대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의 불법이 불이 중도라는 걸 여기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 이 선이 바로 이거다 하고. 그래서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물었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 바라밀을 닦고 무슨 거죠? 뭐 보시 바라밀, 지게 바라밀, 뭐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 뭐 반야 바라밀을 그거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걸 말 안 하느냐? 그런 식으로 뭘 수행하고 닦는다 그러면 그건 전부 분별심에서 하는 소리다. 여긴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뭘 갈고 닦고 한다는 것은 분별심에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부처, 뭐 깨달아 말, 뭐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니까 이게. 색이니 공이니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방편으로 하는 소리지 색도 없고 공도 없고 그런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없다니까는요. 그냥 이거일 뿐이라고, 이거 하나. 차별 없이, 원중무예라고 그러잖아요, 원중무예. 다만, 단지 요거 하나, 요일 하나. 아, 바깥이 없어요. 단지 요거 하나라고, 요거 하나뿐이요. 이쪽, 저쪽이 없어. 안팎이 없고,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진실하고 헛됨이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저 유일 하나뿐이야, 하나뿐. 그래서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는 입법입니다. 선정인 해탈이니까 하면 그건 입법, 다 분별한 소리다, 이 말이야. 분별, 입법이란 거는 분별이란 뜻이에요. 불입법은 분별을 벗어났다는 뜻이고. 입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 아닌 불입법입니다. 불법은 불입법이다. 그래서 입선, 방선 이런 얘기.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오고 그러면 그건 전부 경계잖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게 경계지 그거는. 여기는 들어갈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습니다. 안팎이 없어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 항상. 이 법이 그런 거거든요. 양쪽이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고 밝고 어두운 게 아니고 크고 작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똑같아 항상 만법이. 이게 그냥 이 한 개 일이 항상 온 천지에 분명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을 뿐이죠. 그냥 이 일 하나뿐이라고 이게 하나뿐 이게. 그러니까요.
불법은 둘 아닌 법이다. 그래서 요 구절로서 6조 단경은 대승불교의 우리 부처님의 법이 분명하다라는 게 딱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선. 선이 대승불교의 핵심을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 뭐 부처님 말씀도 아니고, 예? 현흥이라고 하는 어디 나무꾼이 얘기한 건데, 그게 뭐 불법이냐. 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속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둘 아닌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 아닌 법입니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득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재 등은 마땅히 성건인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건에는 둘이 있다. 하나는 항상함이고 하나는 무상함이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짐이 없다.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불법이 우리 분별을 벗어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열반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설명을 우리가 뭐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체험이 있고 이렇게 편안해져도 편안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좋긴 한데 뭐가 그 부족함이라는 걸 느껴요.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법에 밟지 못한 것 같고 이게 법에 밟아야 모든 경전과 어떤 조사의 말씀이나 뭘 들어도 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다고. 그리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자리에 기대 있지 않습니다. 의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편안하다 그러면 편안한 자리에 의지를 하고 있다. 그거는 편안함에 기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이 뭔지 알겠다 그러면 이게 법이구나 하고 아는 그걸 또 거기에 기대 있으면 역시 그것도 의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의문은 자리가 있고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건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불의법에 딱 개합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내가 뭔가에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머물러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만족이 안 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아닌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의지하고 기대던 거기서 한번 또 벗어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불의법이 딱 되면 뭐가 좋으냐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기대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자유롭죠. 이게 머무는 사람도 없고 머무는 자리도 없어요. 그게 뭔가 편안함 속에 있다, 뭐, 엿보밤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상대가 있는 거거든. 내가 편안하다, 내가 엿보밤 이렇게 되니까, 그건 상대가 있는 거거든. 이게. 주관 객관이 사라지는 것이고, 상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팎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한하게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아무 데도 머물러 있는 데가 없고 뭐 자기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럼 뭐 뭐든지 다 될 수가 있어. 나무도 될 수 있고 돌도 될 수 있고 하늘도 될 수 있고 땅도 될 수가 있지. 아, 자기라는 게 따로 없는데 뭐.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마 상관이 없게 된다고 이게. 그렇게 이제 그런 자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 놓고 보면 결국 뭐냐하면은 이 중생심이라는 거는 뭔가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뭔가에 머물러 있거나 뭘 좋아하거나 뭘 의지를 하고 있거나 뭘 붙잡고 있거나 이게 중생심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게 그만 싹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것도 안 붙잡고 있고 바깥에 세상이라는 것도 그 머물러 있는 데가 없고 의지하는 데가 없고 그만 양쪽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 불이법은 안팎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관객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 예. 그럼 뭐 머물 데가 없고 뭐 이런 쪽은 할 경우가 뭐 없어져 버려. 훨씬 자유롭습니다. 무한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야말로 뭐 할 말도 없고 뭐 법이 뭐다 하는 생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아 법이 뭐구나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법이 저런 거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그 다음 망상입니다. 다 망상이에요. 그런 게 법이 뭐라는 생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고 항상 하여튼 이 하나가 분명하지. 항상 그냥 요 하나만 딱 분명한 거지. 이거 하나뿐이니까 온 세상에 늘 드러나 있고 변함없는 건 딱 이 일 하나뿐이니까 항상 그만 이 일 하나만 항상 이렇게 분명한 것이. 예,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시는 것이 곧 불법이 둘 아닌 법입니다. 불성을 본다, 뭐 자성을 본다, 법성을 본다, 견성이란 뜻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결국 이거는 불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바로 불이법이다. 예를 들면 열반경에서 고기득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열반경 20권 고기득왕 보살품이라는 곳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욕죄를 범한 자. 이 사중금이라는 것은 네 가지 아주 무거운 그 계를 파괴 말하자면 지키지 못한 걸 사바라이라고도 합니다. 사바라이. 그러니까 보면은 음행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살생을 했거나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거나 요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를 범한 자와 오역죄. 이거 또 다섯 가지 그 이제 부처님 불법을 거역하는 죄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경전을 경전을 불살하거나 이 불법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뭐 스님들을 이제 뭐 욕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이.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가지 이 불법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게 해서 오역죄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사중금을 범한 자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일천제라는 것은 그 이 인도 말입니다. 이찬티카, 이찬티카라고 하는 인도 말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일천제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됐는데 이찬티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불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성이 없는 그 이제 성불할 가능성이 없는 중생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선근이
끊어진 자입니까? 성근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뿌리 같은 뿌리, 깨달을 수 있는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뿌리, 이게 없는 사람, 끊어진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근에는 성근이라고 한다면 거긴 둘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늘 변함없는 거 하나고, 하나는 항상 변하는 거 하고, 우리가 성근이라는 뭐가 있다면은 그건 둘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성근은 항상 변함이 없이 늘 그래 있거나, 아니면은 막 생기 딱 사라지고 생기 딱 사라지고 이렇게 무상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 불성은 늘 변함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불성은 끊어지고 이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성,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이제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게 성근이다 그러면은 어떤 성근이란 뭐가 있으면은 좋은 뿌리 이런 뜻입니다. 성근이란 그는 뿌리 근자거든. 좋은 뿌리라고 하는 좋은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뭐가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쭉 변함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화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우리 불성이라고 하는 거,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깨달을, 이 불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이거는 뭐 쭉 이어진다고 할 수도 없고 변화무상하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성이라는 게 하나의 분별되는 게 되지 불이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불이법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도 해서도 안 되고 그 분별이거든. 또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 변함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그것도 분별이거든. 불성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불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뭐 끊어져서 없다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이법이다 하는 거예요. 불성은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불성은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으니 이 까닭에 불성은 끊어지고 이어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불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한번 마음이고 막 그렇게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뭐 개념이 없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도 아니고 안과 바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저절로 막 자유롭게 돼버리거든. 아무 일이 없다고요. 저절로. 저절로 이런저런 일이 오고 막 없어. 이게. 뭐 불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기지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말조차도 방편의 말입니다.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불가사의하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개합하고 되고 저절로 딱 알맞게 되는 거라. 이게 그냥 이뿐이라고. 불성. 불성이라고 이름, 불성이라는 이름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이 항상 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은 이게 바로 불성이다. 그러니까 뭐 끊어진다 이어진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불성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불이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할 때는 그냥 불가사의하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하고 자기도 모르게 개합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떡 들어맞아서 그런저런 경계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지, 그런저런 분별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지, 이게 불성이다 하고 뭘 알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이 좀 복잡하지만 사실 요점은 간단한 겁니다. 불성은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끊어진다 이어진다 그렇게 분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이법이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불선인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근은 좋고 성근이 끊어진 거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불성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지도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다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떠한 분별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좋다 할 수도 없고 좋지 않다 할 수도 없고 뭐 영원하다 할 수도 없고 뭐 무상하다 할 수도 없고 어떠한 말도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얘기를 하나죠. 바로 이거지. 하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여기는 만 조금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뭐 어떻구나 어떤 거구나 절대로 조금도 그런 건 없어. 그냥 통하면은 막 걸림이 없이 확 통해버리는 거고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 뭐가 불성이다 뭐 영원하다 무슨 뭐 무상하다 무슨 어떤 말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요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법이라는 건 우리 분별심을 다 이렇게 쳐버리고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서 이제 이런 경험에 이렇게 경험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경험이란 말도 뭐 안 맞는 말이지.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 그냥 이거라고. 뭐 어떻다는 말이 한마디도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요 일 하나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한번 통해버리면은 뭐 저절로 그만 뭐 이쪽 저쪽이 없고 뭐 이런저런 일이 없어요. 막 알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도 없고 무슨 뭐 법이란 것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남질 않아. 아 이게 법이구나 이런 느낌이 법의 느낌이구나 이게 법의 맛이구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법이란 것의 흔적이 싹 없어질 필요는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막 아무로 사라져버리지. 그럼 뭐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요거 하나지 요거 하나. 하여튼 요게 절대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서 반드시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나다 내 마음이라는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안과 바깥이라는 그 경계선이 사라져서 그마 걸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으면 내가 바깥에 세계가 꽉 막혀버려요. 근데 내라는 게 사라지면 바깥의 세계도 막힘이 없어서 막 다 통해버려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요일 하나, 이것이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은 불이법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인데, 어쨌든 불법은 불이법이고 불이법이 아니고는 어떤 뭐가 있는 건 없어요. 다 방편의 말이고 그러니까 뭐 이 불이법이 돼야 한 물건도 없고 우리가 뭐 모습이 없고 머무는 데가 없고 뭐 생각할 게 없고 뭐 원하는 게 없고 뭐 따질 게 없고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수긍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과 18계를 범부는 둘러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에 둘이 없음을 밝게 합니다.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입니다.
불이 없는 불이법인 자성, 하여튼 불이법 자성 불성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오원과 18개. 이거는 이제 오원과 18개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방편의 말인데,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게 오원이고 18가지로 분류한 게 18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다섯 가지로 분석해 놓은 게 오원이고 18가지로 분석해 놓은 게 18개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가지로 분석한 거는 육체, 느낌, 생각, 행위, 의식,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이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지. 그 다음에 18개라는 것은 이제 아니비슬신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의식. 눈, 귀, 코, 혀, 몸은 육체고, 육체에 달려있는 감각기관이고, 의식은 마음에 달려있는 분별기관이죠. 이것이 주관이 되고, 눈의 상대에서 색성, 향미, 촉법 해가지고,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다음에 온갖 분별되는 사물들, 온갖 분별되는 그 세계.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인식을 하게 되죠. 인식.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을 그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눈은 색깔을 인식하니까 안식이라고 그러고, 귀는 소리를 인식하니까 이식. 그죠? 뭐 코는 냄새를 인식하니까 비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육체 따로고, 느낌 따로고, 생각 따로고, 이렇게 하고, 색깔 따로, 뭐 소리 따로, 냄새 따로,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그게 다 따로따로 있는데 또한 전부가 하나예요. 이게. 전혀 뭐 따로 있질 않아. 그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여기서 육체라고 그러고, 느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그러고, 뭐 다 그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색깔이고, 뭐 소리고, 냄새고, 맛이고, 뭐 생각이고, 그렇게 다 하는 거거든. 이 하나의 일이지. 그래서 분별된 세계만 아는 것이 중생이라면은, 분별된 세계가 분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인 것을 따로 있지 않고 둘이 없는 이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통해버려서 안팎이 없고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게 되는, 막 그만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림이 없어. 그래 되면은 번뇌가 없죠. 그럴 게 없고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 나오다시피 깨닫는 부처가 없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 응?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어. 아무런 걸림이 없이 뭐 이렇게 걸림이 없고 뭐 몸이 없고 장애가 되지 않고 막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이것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내버리는 게,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둘이 없는 자성이고 불성이라고 이름을 또 방편으로 그래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인종이 제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을 강설하는 것은 마치 기와 조각이나 돌부스러기와 같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이에 저의 머리를 깎아서 스승으로 모시기를 원했고 저는 드디어 보리수 아래에서 동산 법문을 열었습니다. 동산 법문이라는 것은 이 동산이라는 게 바로 황매산의 동쪽 산입니다. 이제 앞에서 황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조 도시인하고 오조 황인 스님이 그 황매산의 그 동산에다가 절을 짓고
황매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동쪽, 서쪽 해가지고. 동쪽 봉우리 밑에 절을 짓고서 불법을 펼쳤기 때문에 황매라 하기도 하고 동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산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4조와 5조의 법문을 이은 법문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저는 동산에서 법을 얻고 가던 가정 고생을 다 했는데 생명이 늘어진 실처럼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관료들과 사부 대중들과 더불어 이 한 번의 법회를 하게 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함께 성근을 심었으니 비로소 이와 같은 동교를 듣고 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교라는 말이에요. 돈교. 이 육조 스님의 법을 돈교 법문이라고 합니다. 돈교 법문. 점교, 돈교의 반대는 점교인데 이제 이런 말들은 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방편의 말들인데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책을 보거나 누구 말을 들을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니까 돈교와 점교라고 해가 이제 돈과 점이 서로 반대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적각적인 이런 뜻이에요. 시간, 두 개 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점이라는 것은 점차적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뭔가 시간을 두고서 개선이 된다는 뜻이고 동교라는 것은 적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도노라고 그러잖아요. 도노. 점오라는 말도 있긴 해요. 그런 걸 주장하는 종파도 있긴 하거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간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육조 문화에서는 도노, 도노 돈수라고 그랬거든 교수님이 도노고 돈수다 이 말이야 이게 동교 법문이죠 깨달음도 적각적이고 수행도 적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 돈수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법문입니다 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금방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불의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법문에 탁 개합을 해서 이제 분별해서 싹 벗어나버리면 즉시 아무 일이 없거든. 아무 일이 없는데 여기에 무슨 깨달음과 미혹함이 있고 깨달음과 미혹함이 따로 있으면은 이제 미혹함에서 깨달음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모든 분별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데 이쪽 저쪽 두 개의 세계가 없는데 이게 불의 법문이거든요. 즉시 즉시고 막 탁 개합을 해가지고 이쪽 저쪽이 없어. 한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게 불의 법문이고 이게 동교 법문입니다. 이게 도노 돈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노 돈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의 법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교 법문이고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법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라는 거는 뭐 조금씩 한 발 한 발 갈고 닦아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적각 그 아무 일이 없는 그렇게 이제 불의 법문에 개합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개업하고 난 불의 법문에서 아무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섭기 문제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육교 단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섭기는 뭐냐면은 개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익혀온 그 분별 망상하는 그 습관, 이 습관의 문제는 이거는 금방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 이거는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습관은 변화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문제는 이 도노돈수 법문에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적각적으로 불의 법문에 개합하는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섭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그 뭐 자기가 겪어보면 알거든.
언제 이 자리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막 생각에 끄달리고 있고 또 뭐 이런저런. 그러면 또 그러다가 또 턱 하고 이 자리를 또 돌아오면 또 아무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걸 자기가 겪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계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뭐 끄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습기 문제라고. 습관의 문제거든요. 무슨 뭐 갈고 닦아내야 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의 문제라. 습기죠. 그거는 이 자리에 있는 있으려고 자기가 하는 그런 의도랄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겁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와 같은 동교를 듣고, 그래서 이게 도노 돈수란 말을 이게 안에 습기 문제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습관조차도 한순간에 싹 달라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건 절대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 일 없는 자리에 한번 개업을 했으면은 거기에 자꾸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습관은 변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는. 그렇다고 습관이 무슨 뭐 점수법은 아니에요. 뭘 갈고 닦아야 될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일 없는 자리에 여기에 계속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디에 뭘 갈고 닦아서 자꾸 더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가르침은 앞선 성인께서 전해준 것이지 저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 벌써 부처님에게서부터 밝혀져 가지고 다 내려온 것이고, 어느 특정한 사람이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선언할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부처님이 뭐 발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겁니다.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들으십시오. 각자 의심이 없어지면 앞선 성인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건데,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이게 다구나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결론을 내는 순간에 그것이 끝입니다. 그 사람 공부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로서는 그냥 언제든지 활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이 저절로 엿법하게 돼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가 이게 결론적으로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가다가 여기가 지고 끝이구나 하면 지는 거면 그거 끝인기라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음 스스로, 본성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 스스로, 우리 본성 스스로가 알아서 더 이렇게 문제없이 완전한 길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성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전이나 조사의 말씀 이런 걸 보는 것도
자기 눈이 보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보고서 아, 뭐 이 경제는 말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알겠다 해놓고 한 몇 년 지난 뒤에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인다고 그게. 아, 전에는 내 눈이 좀 이렇게 좁았구나. 아, 이게 그, 단지 그런 뜻만이 아니구나 하고 다르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자꾸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항상 이렇게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생각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돼요. 마음이 공부, 지혜를 키우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쨌든 둘이 아닌 거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걸림이 없고 뭐 머무는 데가 없고 언제든지 이거 하나뿐이지. 요일 하나뿐이에요. 하여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제가 무슨 그렇다고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요것뿐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방편으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당장 뭐 이것밖에 없으니까 따를 달리 말할 게 없거든. 근데 이게 뭐냐? 아무도 몰라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면 알아. 겪어보면은 저절로 아무 뭐 함불거리나 할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아무 뭐 없어. 그냥 걸림없이 자유롭고 그냥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